아, 젓가락이 있었군요. 왜 멸치 볶음 냄새가 나지? 멸치 볶음이요? 멸치 볶음 냄새 나지 않아? 지금 제가 멸치라고 지금 멸치. 아니, 멸치 제가 볶는다고 어? 지금 멸치 볶음이라고 하는 건가? 뭐. 이제 숨이 죽을 때까지 좀 볶아줍니다. 숨이 죽어야 되는데? 맛없으면 어떡하지? 어, 근데 청양고추 냄새가. 아, 기름이 너무 적잖아. 아, 기름이 적어요? 아, 기름이 적은 건 그래. 기름을. 튀김이다, 튀김. 튀김. 또 튀기면 또 신발도, 신발만, 신발도 튀겨도 맛있다고 하는 것 같아. 어떻게? 숨이 좀 죽은 것 같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을 양. 숨이 죽은 것 같습니까? 어. 아, 그렇다면 이제 굴소스를. 네. 2큰술 정도를 넣었습니다. 2큰술이나 넣는다고? 1큰술 반으로 할게요.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 짬! 아, 그래요? 갑니까? 이거 니기니기 나오고, 끈적끈적. 끈적끈적 한 겁니다. 짜, 짜, 이거. 1큰술? 네. 1큰술 반으로. 넣어보고, 네. 싱거우면 더는. 이 정도를 넣고 볶아줍니다. 아주 맛있어. 이거 취약인데? 그러고, 이러면, 공신채 볶음 완료. 이 끝이라고? 예, 엄청 간단하죠? 맛있어. 저도 안 먹어봤어요. 여기다 원래 멸치 액젓을 넣었는데, 멸치 액젓이 없어가지고, 이렇게만 하도록 할게요. 아, 뜨거워요. 아, 근데 이게 맛있을까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소리 너무 세, 지금. 너무 세? 약간 생긴 거는 그냥 시금치 같은데, 뭐 먹을까요? 잘 비벼졌을까요, 근데? 어, 신기해. 이거 몇 개 들어가지? 손으로 해. 나도 저거 하나. 짜요. 그지? 이거 짜다니까 보소스? 네. 맛있어. 그냥 소스 맛으로 먹는 거 아니야? 어때요? 너무 짜. 너무 짜? 응. 아, 그 유튜버 잘못됐네. 아니, 양이 적잖아, 너가 공룡차. 아. 이거를 한 반 숟갈만 넣어도 됐을 거야. 근데 먹을만 하죠? 맛은 있죠. 네. 오케이. 지금까지 공식 볶음이었습니다.